방호 타이저, 방호 타이저, 방호. 안 돼요, 구이. 아, 알파 리셋됐어요. 딱 사네요. 못 잡았어요. 피지도, 피지도 올라가다가, 피지도 올라가다가.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기 바쁘고요. 네. 신지든 자기 할 거 하고 다시 라인 밀어 놓으니까 다시 와서 클리어. 정글도 말렸네요, 이거. 네. 리신도 말렸어요. 지금 스코어 자체는 7대9인데 좀 게임 자체가 많이 달렸어요. 네, 이게 단순 7대9 스코어 차이가 7대9. 아니라 네. 지금 전승이 그러니까 성장 기대치를 봤을 때 라이즈가 잘 크면 답 없죠. 그렇죠. 신지도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답 없죠. 후반으로 더 벌어지고 게다가 드래곤까지 내줬기 때문에 신지도 계속 그냥 밀고 도망가죠. 밀고. 그러니까 지금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지금 라인 먹고 가서 또 라인 먹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신지드랑 다리우스가 라인에서 평탈치면 신지드 있는 쪽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내릴 때 가네요. 예, 왜냐면 다리우스는 라인전 강캐기 때문에 이거 얼망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템트리로 봤을 때는 얼망은 아예 배제하고 그냥 워모그 태클을 타고 있죠. 아 이거 얼망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딜을 누가 하지? 누군가 하겠죠. 예, 뭐 바루스가 하겠죠. 어차피 저는 안 할 거니까요. 예. 꼭 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버티면 되죠. 자이라 그냥 기기 안 가면 자이라 가겠네요. 그러니까 브랜드와 어떤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이라는. 아, 저 탑 제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요. 드디어 더 시작하나요? 지나가요. 근데 이거를 봐야 그냥 냅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CS 먹어야 되니까. 리신이 저기 여기만 봐주니까 리신이 갈 데가 많아서 딱히 갈 데가 없죠 지금. 네. 미드 조심해야죠. 어 들어갑니다. 오히려 어 피지가 들어갔어요. 정마 네 올라가세요. 마이 웹툰 알파. 아 그냥 마음을 냅두네요. 정마 맞았죠. 아 망설계 망설계 설계 자체가 망 망설계. 그리고 이 설계 자체가 왜 망설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진짜 운 좋아야 라이즈 하나 잡는 거지. 그렇죠. 약간만 삐끗해도 라이즈 잡으면서 피지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위험한 설계였어요. 아예 지금 들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라이즈에게 들어가다가 맞고 기본적으로 피지가 반 피었어요 그리고. 네, 나가, 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와도 전사하고 아... 리신이 라이즈한테 붙어도 리신이 지금 딜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못 잡죠? 네.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정글이 심랩입니다. 라이즈가 이길 것 같아. 라이즈가 아니라 마이가 지금 잘 커가지고 마이가 너무 잘 컸어요. 아이템이 벌써 나왔어요. 도망 잡는 거. 오케이, 광전사도 나와 있네요 이미. 힘듭니다. 라일라이 갔어요 신지드 그냥. 아. 와 다이렉트 라일라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러면 지옥이죠. 네. 슬로우 효과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속이 뭐 빨라지는 스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영겁이 뭐 신지드의 코어템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라일라이 바로 나면 훨씬 좋아요. 영겁도 나쁘진 않지만 네. 라일라이도 좋죠. 거기다 저 여는 스택도 쌓일 만큼 쌓였기 때문에 지금 몇 스택인가요? 다 쌓이지 않았을 거야. 아 계속 키고 다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풀 스택이 나오고 하는데. 와 이러면은 대천사도 바로 뽑을 텐데. 와 라일라이. 또 기분 나쁜 게 다리우스랑도 신지드랑 목소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도발을 했을 때 기분 나쁘죠. 어느 정도 진짜 아프다. 마관 슬로 효과까지. 아. 아 달려오면 빼야 돼요. 이미 다리우스가 신지드가 달려올 때 뺀다는 얘기를 많이 말렸다는 얘기예요. 바텀 그래도 뭐 사이즈 자체가 역전이 안 나오는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챔피언들이 반대였으면은 네. 역전 나올 수가 있는데 반대였으면 지금 그냥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라이즈와 신지드라서 근데 이쪽은 피즈란 말이에요. 와. 피즈가 되게 잘 성장한 것도 아니라서. 사실 다리우스도 되게 탄탄한 좋은 챔프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타형 챔프는 아니에요. 어?
아 라일라이거든요. 라일라이에요. 목도망. 예. 못 따라붙어요. 예, 그냥. 신지드가 라일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늦게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올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다리우스처럼 따라오가면서 추가 탈을 넣어야 되는 챔프들 입장에서는 아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지드 버티파미 가보고요. 갑 버티파미. 그리고 또 다리우스가 가면은 라인 한번 한 라인 이득 보고 가는 못 막아요.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신지도 이거 리신 오면도 있습니다. 불한테 마이기 때문에 또 타워는 금방 철거예요. 열정의 검 유령무기까지 나오겠다. 와. 어? 어? 아 이거는 오바였죠. 라이즈가 안 보인 자리에 숨어 있었나요 방금? 아 뒤에 있었 여기 있었는데 템프 탑이 코너링에 있다가 딱 갑자기 튀어나왔나? 이신의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쉽네요. 아 지금 EP도 다리우스가 도망가야 돼요. 와 정글마이가 진짜 잘 풀려. 네. 잘 풀려 잘 풀렸으면 안 무서운. 그렇죠. 네, 정글라 어디 있겠냐마는. 풀려도 너무 잘 풀렸어요. 지금 4킬 노데스 이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풀렸을 때 탱키해져서 무서운 거지 마이 같은 애들은 정말 세서 무서운 거거든요. 딜이. 탐험소 같다는 게. 네 그냥 스태틱 가는 거 같아요. 스태틱 가는데 사실 요새는 뭐 아무리 유령 무기의 패시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스태틱이 가성비가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죠. 떴어요! 무랑검 맞았어요! 무랑검 맞았어요! 여기서 희망을! 아, 마루스가 먹네요! 마루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힘을 내주고 있어요. 자, 꽃 심어놓고 한 대 더 때려. 네. 탑 그냥 버렸어요, 다리우스도. 안 갈 수 있는 탑을 또 막으러 가야 돼요. 막으러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펴서 가야 돼요. 자 신지드가 블루에 가 있는데 저것도 2대1로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텀을 일단 밀었습니다. 자 지금 PC가 블루 먹는 거 신지드가 자 대충 타이밍 알고 있어요 지금 신지드가 타이밍을 썼습니다. 아 이거 풀 아 리셋됐네. 자이라까지 오죠. 이거 잡아야죠. 자이라까지 왔으면 3대 아 피드 갈 데가 아니라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아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빅시를. 에라가 블루 뺏기고요. 뺏겼죠. 켜놓고 이거 다녀도 되겠는데? 네. 다 찼죠 이제 100 남았습니다. 아 신지들은 선 라일라이에 방출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바로 그거예요. 대천사예요. 그렇죠. 와 공격적인 한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팀도 한타 자체가 지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한타가 상대가 더 셀 거라고 예상돼요. 지금 라이즈가 특히 라이즈, 마이, 신지드 그렇죠. 바루스도 지금 약한 게 아니에요. 이즈리얼도 근데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태극 이즈 뭐 하다못해 브랜드조차도 지금 어느 정도의 딜은 나오는 얼망이 있네요. 얼망에 워머그까지 가면 더 좋겠죠? 왜 슬로우 걸려고. 그런 말 있죠? 보인다고 잡냐라는 말이 있는데 때린다 이게 또 슬로우 걸린다고 잡는 상황이 아니라 도망 못 가게라도 하는 거죠. 팀원들을 뭐 잡으라고. 도매 썼어요! 아 순서가 다르게 맞았어요. 다행히 스킬 땡길 때 딱일 때가 아닌데요 지금. 잡으면! 잡았어요. 자, 리셋! 단두대 미션! 아 내 라이즈가 너무 세다. 라이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라이즈가 너무 세네요.
힘듭니다. 피즈는 지금 딱히 팀이 도움되는 건 없고요. 와, 근데 치밀 선택은 최악인데? 평타를 때릴 감이 그러니까 나오나요? 때려서 한 명 죽여도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리치베인보다 그냥 주문력 자체의 데미지 하나로 스킬 데미지 올리는 게 훨씬 나은데. 차라리 리치베인스 감이 절대 안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라이즈 상대로 피지가 완전 말린 것도 사실 사실이지만 피지가 되게 막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리신이 조금 던져놓고 간 게 좀 한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렇긴 하죠. 예, 이게 피지 탓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아니고. 그래도 템은 좀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좋을 텐데 이건 좀 아쉽고 바로 쓰는 데 최고의 속삭임. 뭐 이번 경기 좀 말리긴 했지만 전 경기 때도 뭐 엄청난 또 다리우스의 그 장점들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장인이라고 하면 잘 풀리는 거 없어. 네. 아, 장인이면 그러면 뭐 30승 0패인가? 아니 말이 안 돼. 에이 그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돼. 짜증나려고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승률이 60% 70% 그 카시오페아 장애인 승률이 70%거든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70% 10판 중 7판을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자 23분 글로벌 골드는 약 8000골드 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 코어팅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건지. 흉과 신지도 다시 한번 탑 내리로 가고 있고 라이즈는 한 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한 타를 이거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이라든지 라인 푸시가 좋은 채무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거기다가 한 타를 땡 해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뭔가 끊어먹는 그림이 나와서 딱딱딱 연쇄적인 그런 어떤 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단순하게 한 타를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한 타를 해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마이가 분명히 팩토라 할 거기 때문에 밀어놓고 또 신지를 대놓고 합류를 합니다. 아! 다리수 선마 어떻게 돼요? 스킬 선마? Q, W, E 같은데요? 무슨 W죠? 지금 순서가? E가 하나인가요? 두 개? 두 개. 옛날 제가 방금 찍은 거예요. 아 QW이구나. 이게 방금 찍은 거. 다리수 유저들 보면은 W나 E를 상상적으로 많게 하세요. 인가요? 그거 맞죠? 아예 기다리고 있죠? 오 브랜드 오 이야 오, 브랜드 잘하시는 분이네. 와디가 여기 있어요. 오 못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아이나 죽었어요. 1차 라이프도 있습니다.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그냥 라이 죽었어요. 아 달려가네요. 죽었어요. 지금 라이즈 체력을 보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어 잘 찼네요 이거는. 또 달려와요. 찾는데 달려와요. 어, 이거 왜 뒤로 갔지? 와. 보란 거. 다행입니다. 아 라이즈가 무난한 공작을 보였네요. 네. 근데 딱 봐도 전체가 다 컸어요. 어? 다리스? 3대2인데. 우와 맞췄어요 음퍼. 잡긴 잡았네요. 야, 음파 맞췄어요. 아, 그 라이 잡을 잡았네요. 서폿인데. 마이 왔어요. 아, 나 죽었어요. 오, 음파. 알파. 전멸. 역으로 잡고. 알파. 간다. 사이라, 사이라. 피지 죽어요, 피지. 전다. 피지가 이지 잡고. 마이. 와, 마이. 잡았어요. 오. 그런데 신지드가 살아있죠. 잘 싸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싸웠어요. 라이즈를 먼저 잡아낸 게 컸네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뭐 먼저 죽긴 했지만 라이즈를 끌었던 판단이 맞은 판단이었네 결과적으로. 3대2 싸움이었다는 거. 네 결국 라이즈를 먼저 잡아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다리우스가 워머를 가볼 것 같습니다. 네 마치 태그매치처럼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이 도착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싸웠어요. 어 신지드 라이즈 템트리가 어우 부담스러운데요. 라이즈 심연의 올 거기에다가 마이가 오랑검까지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지드는 난두인. 와 확실히 지금 퍼플팀이 블루팀에 비해서 코어팀이 한 개 정도씩 앞서가고 있어요. 글로벌도 9000골드. 방금도 한타를 비등비등하게 한 것 자체가 약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잡아야 돼. 아, 무서워요. 서포신데. 서포신이 무서워요, 지금. 이쪽도 기계한 가면 갔네요. 이쪽은 아예 미안들이 갔어요. 자이라든지. 오, 자이라가 6킬인가요? 네. 바텀에서 계속. 지금, 블루팀의 킬을 먹고, 다 먹고 자이라가 큰 거네요. 오, 데미지가 빨갛습니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자이라도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딜이 너무 부족해서. 네. 아까도 자이라가 그냥 서포터템이었으면 여기서 마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마이 못 잡았어요. 네. 마이가 그때 회피할 템이 두 개였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아마. 오, 이 브랜드. 와, 브랜드님 진짜. 빠지자고 지금 체크한 거죠. 와, 아니요. 이렇게 체력 깎아놓고 네. 바로 가나? 탑미나? 탑미네요. 어, 바로 우도 나왔어요. 우도 나왔어요. 있죠, 지금. 마, 있는 건데.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겁니다. 관전자 버그예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보이죠? 저희도 보여요. 아, 지금 바로 체력이 한 3분의 1 빠졌어요. 네. 바로 체력이 그렇게 좋을 수 있고요. 이거 체력만 보이시죠? 네. 아직 미친데, 약간. 아, 여기네요. 여기 정도. 2초 있다 잡죠? 빨간색 잡았어요. 1초요. 1초 간다. 네. 바로 쓰고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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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만은 신체도 노리만은 신체도 노리만은 라이즈 잡았어요. 라이즈 잡았어요. 라이즈 잡았어요. 라이즈 잡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라이즈 달렸어요. 신진들은 쫓을 이유가 없는데. 아, 신진들 노리면 안 돼요. 신진들이랑 다 망했어요 지금. 신진은 나빠요. 타겟팅이 1분은 라이즈를 봤고 1분은 신지들을 봤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바론이 딱 잡힌 다음이었어요. 네. 잡는 타이밍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퍼플이 돌아설 수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타이밍이 조금 아쉬워. 역으로 잡아버렸어. 이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미 만 골 이상 차이가 나고 15,000 골 차이가 나고 다쳤네요. 지금 뭐 피바라기 있기 때문에 문제죠. 피바라기에 무라마나의 얼건에 조개까지 가져와서 문제방송을 가져와서 피지 한타를 한 방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자이라의 속박도 있지만 요기로 라인 먹으러 오면 죽이려고 모란군 나와서 걸리면 죽어. 걸리면 누구라도 죽어요. 네. 다 걸리면 다리우스는 방템보다는 체력템 위주로 올려주고 있고요. 이번 미션을 아유 아 그것도 없어요. 네, 이거 왜 보고 있었어요? 딴 데 봐야지. 아 그것도 없어요. 네. 어 묶였어요. 그래도 묶였어요. 땡기고 떴어요. 이미 떴어요. 와 스턴 걸었어요. 브랜드 어 이게 진짜 아 궁만 있었어. 궁 지금 10초 남아. 아 궁 이제 돌아왔어. 1초 진짜. 궁 이제 돌아왔어. 아 궁 있어서 잡는 건데 많이 아 그니까 얼마 가지 말고 쿨감템 갔어. 예. 불감템이요? 네. 얼마가 아니라 탐식 방식. 이제 얼마 가려고 하죠? 네. 아, 라이즈가 너무 단단한데요. 마관까지 나와서 공의 지팡이까지. 미션을 잘못 정한 걸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쨌든 뭐 걸리는 거니까. 게임이 많이 힘든데 아 요거 역전하면 명경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역전하기 너무 힘든 챔프들이에요. 신지드 라이즈라서 이거 1시간 경기하면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다 발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인과 비슷한 신들을 상대와 경기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신의 템이 아니 그 전 안 보고 있어요. 너무 짜증나요. 이만도 없어. 와 이거 라이즈 하나 잡는데 지금 아 이게 뭔 난리입니까. 무슨 레이드도 아니고 장판을 안 피했잖아요. 장판을 다시 볼까요? 와 근데 죽었어요. 와 대천사의 궁극기 딜러니까 근데 죽었어요. 자이라가 아 이거 장판을 피했어야지. 레이드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팀 포탑이 파괴되어 아니죠 마버지
파란 팀이 진격 판결되었습니다. 저렇게 3분의 1피로 공중에서 시작한 IG가 한 명을 잡고 한 명을 죽기 시켜 만들어요. 평지에서 풀피로 시작한 IG를 어떻게 잡죠? 아, 끝났다. 아니, 그 이거 이거 알 겁니다. 아니,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와, 란두잉 켜버리네요, 그냥. 아, 이게 문방병 이 정도는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문방병도 없네요, 진짜. 아니면 아예 피지가 없던 거야. 다 그냥 운전자만 쳐놓고 보세요, 지금. 네. 나이도 무서워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피즈! 역으로 시선 걸리고 마무리. 그래도 아 바루스도 자이라 선배서 자이라 전면까지 썼어. 아, 못 잡아요 이거. 얘가 하나 잡나? 아까도 자이라들이 왜 이렇게 전면을 써대? 어? 이지가 혼자 네 명간 와 뒤로 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즈 와요, 라이즈 와요. 자 신진이 신진 대기하고 있어. 라이즈 오니까 자 서로 서로 전멸 쓰고! 그런데 만화가 없네요. 전멸까지 있었는데 만화가 없어요. 만화까지 박았는데 만화가 없어요. 땡겼어요! 땡겼어요! 죽어요 근데 라이드 때문에. 그분이 오십니다. 어렵죠,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선수들의 수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경기 자체는 재밌네요. 경기는 재밌어요. 네. 다리우스가 바로 온 아까 시체에서. 8레벨 돈이 엄청 있을 텐데 2,100원인데. 아 라이즈 9키 아니 라이즈 랜다 마스터이가 확신이 되세요. 뭐하죠? 와 라이즈 다시 볼까요? 2대1을 건 거예요. 일부러 2대1을 일부러 걸어서 핑 찍었어요 지금 다리우스가. 근데 졌어요. 한 대밖에 반. 와 궁 있는데 아 안 돼요 이제. 장군님이세요? 대장군님. 네. 라이즈 대장군님. 아 핑하장군. 진짜 지금 라이즈 신지드 마스터의 템이 어우 서포트 풀템 나오려고 그래. 브랜드 봐요. 고에지 파이 갔어요. 브랜드도 풀템 나오려고 그래요. 브랜드가 지금 간템이 마관 템만 3개 갔잖아요. 네. 거기에 아까 템 그 룬 특성도 마관 위주로 찍었단 말이에요. 마관이 지금. 마관이 지금 47, 42면 뚫려요. 뚫려요. 네, 그냥 뚫려요. 배가 공사 뚫려요. 뚫려요, 뚫려. 음료자방도 필수고. 염려자방도 뚫리죠. 이거에다 룬방벽 가도 안 돼요. 네. 룬방벽 3개씩 가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원래 중복이 안 되니까. 뻥 뚫려요. 그냥. 네, 중복 안 되니까. 룸방 없는 게 왜 룸방이 없을까요? 룸방 갈 그 여유가 없는 거 아예. 아까부터 아, 라이즈는 이미 라이즈 신지도 보는 순간부터 룸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15분 전부터 리신이 룸방의 그 하이템을 샀어요. 15분이 지났는데 하이템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루비즈 하나 들어왔어요. 아, 루비즈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 들어왔네. 루비즈 하나 들어왔어요. 그 정도는 만족스럽네요. 리신 걸죠. 아 소소를 믿고 들어가요. 라이즈 땡기면 죽어. 땡기면 죽어요. 빨간팀 아우 살아. 와 아~ 맞췄어요. 경기 마무리되네요 여기서. 신지드 수호천사 이니시에이팅 더블킬 파랑팀 업적이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 아 파랑팀 포탑이 어 제 스탯 괜찮다. 투 왼손이 투 왼손이 투 쓰리 투 쓰리 파랑팀 포탑이 발사. 파랑팀 업적이가 굳이 네. 생성됩니다. 발사요 왜? 큐 스킬. 아 W 스킬인가요? 네. 접착제죠. 접착제.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아, 아쉬웠네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뭐 1경기는 팀원이 고루 잘해줘서 무난하게 이겼고 2경기는 팀원이 약간 무너졌어요. 고루 못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고루 골고루 못했다고 해요. 네. 그나마 바텀 라인 좀 힘을 내봤는데 네. 그거는 좀 역부족이었고 무엇보다도 상대 하필 라이즈와 신디드여서 라이즈 신디드 커스는 뭐 답이 없죠. 답도 없죠. 노답이죠. 그렇죠. 네. 노답. 거기다 마스터이가
장인어른의 어떤 장인다운 장인 또 웹툰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리우스의 마지막 경기 또 보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